아, 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프 유TV입니다. 그참 턴오프 유TV를 보면은 아, 이 지구가 거대한데 네가 무슨 굴곡을 봤냐 하면서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너는 굴곡을 볼수 없다 해서 제가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에, 그래서 일단은 뭐 쉽게 증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대충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제가 예전에 여기 보시면 센터에 캔자스라고 나옵니다. 캔자스. 캔자스가 동에서 서로 660km인데 드랍 구간이 없다. 팬케이크보다 더 평평한 것이 캔자스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는 저 궁금한 이야기 SBS Y에서도 그 패널들로 나온 사람들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못 했는데 뭐 걸으면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뭐 그런 굴곡을 느낄 수 없다고 그런 뭐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해서 아니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내용을 보면 Travel coast to coast by train and see America's greatest sight for just over 200. 200불 정도면은 뭐그이 미국 전역을 다볼수 있다. 끝에서 끝을 다볼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될 내용이 이게 보시면은 Learning from the San Francisco to New York. A 3,397-mile journey awaits you that passage through 11 states. 11개 주를 이제 지나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3,397마일이라는 거를 킬로미터로 고치면 5,467km입니다. 5,467km.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Distance to Horizon, 호라이즌까지 수평선까지 보이는 거리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것을 5,000으로 해볼게요. 5,000 4 5,467 자 그럼 5,467km인데. 미국이 그러면 저렇게 그 동에서 서로 기울어져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을 보고도 뭐라고 또 변명을 못해. 자, 그 어떠한 증거를 내밀어도 계속 뭐 보지 못해서 그런다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를 내밀었으니까 이거에 이제 반박을 하시면 돼요. 아, 또요 측정기가 뭐 잘못됐네, 거짓말이네, 맨들었네 이러지 마시고 아, 정말 이런 기울기가 있나? 아, 상식입니다, 상식. 제가 이제 캔자스 얘기를 들었지만 도대체 이 굴곡률로 에베레스트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캔자스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예, 엄청나게 드랍이 떨어진다. 이 그러면은 더 엄청난 거죠. 가면 갈수록 더그 드랍률이 떨어지는 것을. 예, 이거는 제가 과거에 한국 그 인천에서 그 어딥니까? 부산까지 한 400km 잡았을 때. 그 수준 원점을 다 측정해 본 결과 아 드랍률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마크 썰전트도 한번 볼까요? 마크 썰전트가 내온 자료. 실제로 이제 비행기가 나르고 있는 것을 시뮬레이터로 그린 거고요. 저런 노선을 그리면서 날르고 있다. 위에서 보면 저렇게 하얀 이제 노란 선으로 해서 막 정신없이 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측면에서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같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거는 예전에 올렸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서 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됩니다. 도대체 곡률이 어딨냐? 곡률을 한번 보여주세요. 있다 그러면 없으면 끝난 거죠. 자, 아래에서 옆에서 이제 보면 어떻게 되느냐고 보면 비행기가 굴곡을 따라서 날려 그냥 일자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급격하게 치솟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만큼 땅을 축소를 해서 본다. 미대륙이 요 핸드폰에 보이는 사진, 컴퓨터 스크린에 보이는 사진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인데 이것을 이제 컴퓨터 화면에다 그려다 놓다 보니까 저렇게 비행기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아, 비행기는 수평을 그리면서 나르고 있다. 지구가 둥글지 않다니까요. 자, 이 정도를 보고도 또 변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지 마십시오. 아무리 저 거짓말을 잘하고 멍청해도 그러지 이거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냥 끝난 얘기입니다. 에, 제가 화내는 것은 멍청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그 보여달래니까 어디가 그 드랍 구간이 있는지 그 커브 같은지 뭐 이래놓고 학회를 여니까 무슨 아주 그냥 그 평평지구 컨퍼런스를 여니까
아니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찍찍하고 있는데 네 얼굴에 침을 뱉는 거야. 네가 임마 하나라도 증명을 하고 뭐라 그래. 아이고 참 제가 이게 웹서칭을 하다 보니까 참 터무니없는 놈들이 나와요. 한국에서 학회가 열린다고 키키키키 웃는데 지들이 증명한 건뭐 있어. 인류에 역행하는 거지 이런 놈들이. 이런 놈들이 버러지들이 다. 밥벌레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그냥 마트에 가서 그냥 가는 게 이놈의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스티네이션이지만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야 된다. 어떻게 지구가 둥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아, 이번 3월 17일 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셔갖고 아, 진실의 눈을 뜨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텍티브K.com으로 오시면 되고 아, 또 아무런 정보도 안 주시고 입금만 하신 분이 계셔갖고 지금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아, 자신의 이름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아, 어저께 뭐 서포터즈를 하겠다고 오신 고등학생 분이 계세요. 아, 그분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아무래도 저거를 드려야겠다. 그뭐 티셔츠나 기타 뭐저 대형 브로마이드 평평지구 지도 이런 것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학생들도 깨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른이 돼 갖고 창피하게 자꾸 거짓말에 현혹이 돼 갖고 자꾸 속으면 되겠느냐. 아이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 이게 지구 저 뭐야 그 캔자스에서 동에서 서로 660km 드랍 구간이 없는데 이건 대륙을 횡단해도 없잖아요, 굴곡이. 그럼 끝난 얘기지. 물이 굴곡을 어떻게 이러냐고. 예, 알겠습니다.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은 무시하시고요. 예,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 요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터너플 TV입니다.